이것은 우리 부인을 대타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안양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긍심도 평소에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욕망도 한번 실현해 볼 겸 현재 안양에서 여러 작은 작고 큰 예술 동아리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 여기서 또 얘기가 할 수는 없지만 근래 삼덕공원이 안양에 아주 좋은 명소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덕공원의 원래의 모체가 삼덕제이지라고 하는 종이공장이었기 때문에 안양에 유수한 분들이 모여서 그 종이라고 하는 거를 살려서 종이 페스티벌을 해보자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APAP의 좋은 소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은 자문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안양 분들이 모여서 안양의 소재로 모든 것을 협의해서 공동체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프로젝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덕목으로 이 세상은 언제든지 한쪽 바퀴는 정치, 한쪽 바퀴는 경제로 굴러가는 게 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현실이라는 마차는 정치와 경제의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그러나 그 마부는 반드시 문화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의 소신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공통된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도시의 지속성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제 주민들, 시민들로 볼 때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잠 깨고 일어나면 또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고 또 음란 지나면 금방 단절하고 이런 것을 무시로 겪죠. 참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되면 많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이런 문제들이 사업적인 환경사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집행이 되면 그거는 오히려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 용어 자체에 대한 해석력도 별로 없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진지한 현대식 건물을 서로 많이 짓더라도 수십 년 된 짜장면 집만 못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아주 오래되고 오래된 보잘것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사람의 발자국과 정서와 사랑과 대화와 꿈이 서져 있으면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뜯어 고쳐서 새로 짓고 뭐 좋은 계약을 갖다 놓고 한 것은 뭐 일리는 있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일리는 있죠. 뉴타운보다는 올드타운을 더 많이 유지하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새 아파트 중심으로 자꾸만 그런 게 일어나면 한국이 다 똑같아집니다. 아니 아파트 단지로만 이렇게 그랬을 때 안양에도 지금 그런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점령군이 새로운 점령군들이 상륙해가지고 옛 주민들 분산시키고 옛 마을 이름 잡아먹고 옛 길도 다 없애고 이게 문화적으로 얼마나 마이너스입니까? 반문화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 안양시는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 안, 만안구 쪽은 안양 1동, 2동, 3동, 4동, 우리 구동까지도 있고, 안양 구동까지. 저쪽은 그냥 관영동, 부흥동, 인곡동 옛날 명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이쪽도 만안구도 장례동, 주적동, 명학동, 양지동, 뭐 이런 교화동, 시대동 이런 옛날 명칭으로 만들어야 그게 지속, 정서적으로도 지속되고 부르기에 좋고 그런 거라는 것을 그전에도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이 국가시책으로 번지수가 다 바뀌는 것이 지금 작업 중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행정명보다 제가 더 문화적으로 주창하는 거는 항아리 골목이다, 밧데리 골목이다 이렇게 그 도속적인 안양만의 문화성이 들어있는 그런 명칭들을 애호를 말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 석주동에 과거에 영화 제작소가 있던 곳에 신필름로라는 길을 만들어 줬는데 그런 안양의 역사를 더듬어서 유명인 또는 유명 사건 이런 걸로 회상시킬 수 있는 이름들을 붙여서 뭐 서울의 세종로 원호로 뭐 을지로가 뭐 거기서 그 양반들이 살았습니까? 안양에도 원효 의상 왕건 또는 최경환 성인까지도 담배촌에 있지 않습니까? 원태호 독립투사 있고 그러한 안양의 오랜 역사가 묻어있는 그런 분들의 이름으로 또 근래 분들이라도 또 혹시 압니까? 제가 살다 오래 살다 좀 더 유명해지면 제 이름도 하나 붙여주죠. 하여튼 그런 그 문화성과 향토성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길거리 이름을 만들어 서구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말은 이런 것들이 평소에 그냥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어려운 주제에 시인이 나와서 뭐 시인은 학술 토론장이 아니라 술집에가 앉아 있어야 적절한데 좀 이야기가 빛나는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